빅토리아 테스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Thank you.
Thank you.
뭐라고요? 꼴라에서만 팀원들이 만들어준 걸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준비한 소감 아니에요? 그건 너무 형식적이에요. 아니요, 전 진짜 딱 골 넣고서도 팀원들한테 항상 감사하다는 말 했어요. 감사합니다. FC라는 브랜드가 그 전에 어떤 어울리지 않는 위치에서 사실 그 가치를 증명해 보이지 못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올해만큼은 그런 경쟁 구도에서 브랜드를 좀 더 발전시키고 그 안에서 한국 축구의 정말 모범 사례를 계속해서 표현해내고 그런 부분들이 FC서울이 우리 사회 전반에 좋은 긍정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팀으로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저희가 가야 될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작년에 비해서 올 시즌은 선수들이 좀 이겨내는 힘? 그런 걸 개인적으로도 잘 가지고 있고 팀적으로도 응집이 되면서 그런 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오늘도 그렇고 좀 빠르게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를 한 조심스럽게 지켜보시더라고요. 매 시즌 이제 준비하면서 전 두 자릿수 이제 공격 포인트를 달성하는 걸 매 시즌마다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이 페이스라면 저도 사실 가늠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최대한 많은 골을 넣고 또 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.